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연결이 되는 거죠. 네, 지금 이 설명을 한 이유가 남영동도 마찬가지예요. 네, 남영동도 지금 뭐 경매나 뭐 이런 것들이 있고 없고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기도 공공재 그 역세권 시프트 한다 그러는데 단독주택 경매 25평 두번 유찰이 됐네요. 두번 유찰이. 압류. 여기도 설마 임차인도 있고 이렇게 되니까 이제 임차인 보증금도 문제가 되겠네요. 임차인 보증금도 문제가 되기도 하고 이것도 떠안아야 되기도 하고. 에. 이것도 떠안아야 되니까 오래 사셨네. 이거 뭐다돈 줘야지. MCN 돈 줘야지. 여기도 문제가 심각하네. 소액 임차인은 없을 거고 소액은 아니고. 상속 나왔습니다. 상속. 야, 씨. 상속 경매로 갑니다. 시절이 어려우니까. 난리가 아니네. 난리가 아니야. 아우, 검은 머리 외국인도 여기 역시 검은 머리 외국인 있으면 그냥 가만히 안 놔두죠. 검은 머리 외국인 있으면 이거 해가지고 자기네들끼리 와 이거 지분 우선 배당 받아갈 수도 있는데. 종합판이네. 공유물 분할 청구. 와. 이게 공유물 분할 청구까지 들어와야죠. 화려하게. 네. 제이월드 라이딩. 아, 이게 제이월드 라이닝이 공유물 분할 위한 경매. 와, 대박이다. 근저당 이회원, 이회원이 아. 내 거. 용산.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아, 드릴도 문제인데 지금 급한 전화가 와서 제가 좀 마무리 좀 짓고 다시 바로 할게요. 이건 너무 급한 전화가 와서.
자, 이어서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 왜 이렇게 일이 많아? 나중에 이제 기회 되시면 상속받은 거 여기 이렇게 제이월드 드라이빙처럼 공유물 분할에 의한 경매 신청을 해서 싹다 가져오세요. 예. 난장을 해놓고 뭐 어떻게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해지어 놓으면은 머리 아픈 사람들은 그냥 포기를 할 것이고 또 누군가는 또 또 끝까지 물고 늘어질 수도 있는 거고, 예. 이게 녹화가 다 되고 있었네. 중간에.